베트남 인구 약 1억 명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0%에 이르며 이러한 황금 인구 구조는 앞으로 30에서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대 수명에 못 미치는 건강 수명, 성비 불균형, 지역 간 출산율 격차 등과 해결 과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베트남이 지난 60년간 성공적인 인구 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지난 15년간은 대체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1960년 40세에서 2020년 73.7세로 33.7세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영양실조와 영아 사망률은 3분의 2가량 줄었고 모성 사망률은 4분의 3 감소해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중 영아 사망률 감소 및 모성 건강 증가 목표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는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황금 인구 구조에 2007년 진입하였고 2020년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황금 인구 구조는 향후 30에서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수는 기회와 도전의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농 간 출산율 격차, 성비 불균형,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괴리 등 선진국들도 밟아온 문제가 향후 질적, 양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2000년대 들어 확대되기 시작해 2006년 기준 출생 성비는 110명,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넘어섰고 이러한 경향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비슷합니다. 또한 기대 수명에 못 미치는 건강 수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200만 명 중 96%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 위험과 높은 진료비 부담도 여전합니다. 베트남도 다른 선진국 및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일본 국제협력기구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2035년이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